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최근 김영일 차장검사가 부임한 이후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진술회유가 있었다며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검사실에서 술 먹고 외부 음식 먹고 전화하고 이런 사적 편의를 받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야. 네네. 아니 그거 다 안 해놨었어? 이 씨는 성 씨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합니다. 그거를 네가 나서서 거기 그 일을 좀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문제는 아닌 거 아니죠. 근데 그거는 저기 애터리 간 거니까 상관없어. 사업과 관련한 자금 문제를 논의하는 듯한 대화. 그런데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는 이 씨.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였습니다. 규정상 구치소 재소자의 전화 통화는 3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날 4분 1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서울 구치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에 출정을 나가서 검사실 전화로 통화를 한 겁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살펴봤습니다. 1003호실은 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영일 검사의 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진술 회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과 외부 음식을 제공했다. 라는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검사실에서 술 먹고 외부 음식 먹고 전화하고 이런 사적 편의를 받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1시 59분 이모 씨가 성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네네. 아 그거 다 안 해놨었어? 이 씨는 성 씨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합니다. 그거를 네가 나서서 거기 그 일을 좀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문제는 아닌 거 아니죠.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애터를 해놓은 거니까 상관은 없어. 최종 구조 처리가 됐다고 공지되어야 됐는데도요? 사업과 관련한 자금 문제를 논의하는 듯한 대화. 특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는 이 씨,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였습니다. 규정상 구치소 재소자의 전화 통화는 3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날 4분 1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씨는 어디서 전화를 한 걸까? 이날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에 가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확보한 2017년과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의 출정 내역입니다. 앞서 들은 통화가 이뤄진 2018년 6월 29일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에 출정을 나가서 검사실 전화로 통화를 한 겁니다. 이 씨를 소환한 검사가 누군지 2018년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살펴봤습니다. 1003호실은 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영일 검사의 방이었습니다. 김영일 검사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를 불러 외부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일 검사, 2022년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최근 김영일 차장검사가 부임한 이후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진술회유가 있었다며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재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한 전력이 있는 김영일 검사가 똑같은 시비에 다시 휘말린 겁니다. 이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근접 개호하기 때문에 술판을 차려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8년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간 이모 씨도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 동안 김영일 검사실에서 확인된 것만 6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재소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진정인이 이 씨가 검사실에서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가 6차례 사적으로 전화하는 걸 방치했다며 2022년 1월 김영일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검사실에서 사적인 전화를 자유롭게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화영 경기 전 부지사가 이제 술판이 검사실 안에 차려졌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반론을 했냐면 교도관들이 근접 개호를 하기 때문에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반론이 맞으려면 2018년 김영일 검사실에서도 이런 사적 통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사가 제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검사가 일단 그 구치소에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청사로 부르는 것을 이제 출정이라고 합니다. 제소자가 수사기관에 나오는 걸 이제 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다 교도관들이 개호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도관들이 검찰청에 제소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검사실 안까지 교도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검사실에서 검사나 수사관들이 조사받을 때는 교도관들을 나가 있게 합니다. 그러면 검사실 안에는 제소자와 검찰 수사관, 검사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층에서 제소자를 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혹은 또 협박이나 압박하기 위해서 채찍도 쓸 수 있고 당근책으로 이런 식의 회유를 하는 경우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일단은 검사실에서 이 대화를 들어보면 또 되게 그 검사실에서 할 만한 대화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제공한 그 검사실 그 담당 검사가 이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연호 회식 그 논란에 됐던 바로 그 검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김영일 검사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지금 사건 브로커 이모 씨가 바로 이 김영일 검사 방에서 보름 동안 6번 통화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바로 이 김영일 검사가 2022년 9월이죠.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 이제 쌍방울과 관련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김영일 검사, 이런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전격 투입했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 어떤 수사력이 뛰어난 김영일 검사를 투입했다. 이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김영일 검사의 전력을 생각할 때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좀 약간 편법적인 수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예단 같은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얘기는 사실 그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뉴스타파나 이런 타 언론을 통해서 김영일 검사가 2018년에 제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고 이 때문에 견책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통화 녹음 파일을 5개를 입수했는데요. 이 통화 녹음 파일 5개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과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라는 거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이모 씨와 외부에서 전화를 받는 성호 씨 이 둘 간의 대화의 녹음 파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항상 전화를 걸고 바깥에 있던 성모 씨 쪽에서 녹음을 한 이 파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구치소 제소자 이모 씨와 출소해 일반인이었던 성모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저걸 하는데 HSBC에서 결제를 해준대.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HSBC는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IDS 홀딩스의 자회사 IDS 포렉스 홍콩 법인의 주 거래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와 성 씨는 HSBC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HSBC 홍콩이니까 거기서 결제하겠죠, 뭐. 그게 하는 거래. 그 애가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HSBC 자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 그 형이 그 한 솔에다가 그 200개 줬거든. 응? 오늘 부서 출입됐어 아침에. 아니 내 말 들어봐. 2018년 6월 한솔 그룹의 자회사였던 신택이 부도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신택을 인수하겠다며 그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개는 200억 원으로 한솔 신택 인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을 그걸 좀 해주면 되잖아. 그 컨설팅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상관없는데요. 그거 뭐 부도 처리하고 회사가 지금 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받아내는 거를 한솔 쪽에서 받아내는 거. 네. 그거를 내가 해주고 커미션을 얼마 받으면 되잖아. 컨설팅으로. 응?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출소해 사회에 있는 성 씨에게 한솔 신택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브로커에 불과한 이 씨가 어떻게 홍콩에 은닉된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으로 부도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걸까? 해답은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 김영일 검사실의 출정 기록에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이 씨는 38번,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의 주범 김성훈 회장은 34번 각각 1003호실에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브로커 이 씨와 IDS 김성훈 회장이 같은 날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 씨와 김성훈 회장이 친분을 쌓았던 겁니다. 이들은 이 친분을 이용해 검사실에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이를 실행까지 하려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불법적인 사건 거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들어간 건 오늘 들어갔었어? 그렇다 왔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 부장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독학해 보죠. 더 확실하지 그거. 이 씨는 김영중 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 김모 씨에게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DS 김성훈 회장은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해달라며 3억 원을 주겠다고 김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이 씨가 김영일 검사실 전화로 논의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김성훈 회장에게 총 8천여만 원을 받은 김 씨는 곧바로 자수하고 김 회장과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건 거래가 인정된다며 2020년 7월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를 핑계로 4년간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에 제기했습니다. 김성 알겠어? 김성과 그 사건 브로커 이 X만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적경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모 변호사라고. 이모 변호사하고 저하고 오늘 대지를 합니다. 아, 그 사건 거래 참여했던 변호사랑 오늘 대지를 해요? 네네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김영일 검사실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불법 사건 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